지금 보면 아까 했던 건데 fx는 ex제곱 마이너스 3일 때 이거 이 x값을 대입했을 때 y값을 찾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a, b, c, d 다른 거는 이제 숫자 먼저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문자 넣었을 때도 똑같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금방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거는 이거는 이제 지수함수 내용 나오는 건데 한국말 지수함수 여기서는 이제 rules of exponents 해가지고 네. 그래서 한번 들어본 적 있는 거지? 네 들어봤죠. 그 이제 공식들인데 이거는 그냥 익숙하게만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네, 네. 이 자체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닐 것 같고 네. 이렇게 눈여겨서 잘 보면 그냥 이거는